같은 말로 낼 수 없잖아.
자, 여러분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슈퍼주니 어야. 반갑습니다. 슈퍼주니 예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어제 제가 부산에 왔는데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축제가 열리는 거를 하늘도 안 알아요. 이렇게 날씨가 그 어떤 날보다도 이렇게 맑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 날씨만큼 정말 아름답고 맑고 화창하게 표정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페스티벌 경험이 별로 없어요. 네,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데뷔한 지 19년 차거든요. 네, 아마 오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부 다 연차가 오래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콘서트는 제가 한 600회 정도 했더라고요. 슈퍼주니어, 솔로, 유닛 등등 해서 공연 경험은 많은데 페스티벌 경험은 없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신인 가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랐습니다. 지금 사실 긴장이 돼요. 19년차나 된 사람이 긴장이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항상 이런 심장 떨리는 마음을 갖고 무대에 선다는 건 저에게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일찍부터 오셔서 늦게까지 공연을 보시면서 그 어떤 날보다 좋은 추억을 안고 가실 텐데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해서 안경 좀 살짝 벗고 올게요. 주머니에 넣고 하겠습니다. 네, 자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.
그랬을 때 저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떼창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항상 했었던 것 같은데 좋아요. 그러면 뭐 쏘리쏘리 같은 거 한번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앨범에서 부르는 노래를 혼자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안무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죄송해요. 자꾸 저기 타코야끼가 보이는데 저거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. 자꾸 저쪽에 눈길이 가네요. 내가 높아서 그런지. 아무튼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 게 있었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나이가 40대거든요. 44년생입니다. 근데 제가 한 지 20년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합니다. 마음은 20대로 아직 살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 이 노래를 알까? 문득 제가 연습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. 옛날엔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MZ세대를 떠나서 Z세대까지 간 마당에 이 노래 부르면 어떡하지?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부산 사람들 세련됐잖아요, 그렇죠? 부산 사람들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말이 너무 덥네. 자켓을 좀 벗고 올게요. 이걸 잘 걸려고 이거 비싸게 산 건데. 자, 그래서 한번 이 노래 한번 준비해봤어요. 라페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불러보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한 노래입니다. 음악 주세요. 나도 좋아 내 맘 미쳐도 좋아 나
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을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벌써 뭔가 이제 후반부가 다 돼가는데 사실 긴장한 거에 비해서 뭔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. 저는 아 내가 왜 부산 페스티벌을 이제야 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이렇게 더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실 줄도 몰랐고 오늘 혹시 3일 내내 이번 페스티벌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나요?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? 엄청난데요?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? 네 여러분들 부산 페스티벌 마지막까지도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어 왔는데 제 작은 홍보를 좀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11월 초에 제 앨범이 솔로 앨범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페스티벌에 어울리게 이번에도 열심히 밴드 음악으로 준비를 했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아이돌 가수이고 댄스 그룹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댄스 곡만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희 회사를 제가 밴드팀으로 원래 들어왔었거든요. 밴드팀으로 들어왔었고 밴드팀에 7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댄스팀으로 가려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만큼 밴드 음악과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어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무대가 다 끝나도 뒤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나중에 시간을 좀 쪼개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까 합니다.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있더라면 가깝게 많은 지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다음 곡 이어가보도록 할게요. 음악 주세요. 노래처럼 나 왜 걷는 거리
역시나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우선은 날씨가 좀 미친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 기운도 미친 것 같고 술 많이 안 드셨죠 아직? 네. 지금 저쪽에 취해 가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낮잠 충분히 주무시고 이때 밤에 기운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원래 페스티벌은 갑자기 밤 되는 것 같은데? 아 지금 그룹 속에 태양이 들어왔네요. 어쨌든 페스티벌은 밤에 또 이 열기 무시 못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이번에는 좀 낮이라서 이 여러분들의 열기보다 태양의 열기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와서 공유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열기가 더 컸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. 오늘부터 부산을 사랑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또 놀러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부산을 제대로 놀러와 본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
단번에는 한 번 더 놀러 오도록 하겠고, 여기 이렇게 얼굴도 좀 나아지고 팬분들도 이 멀리까지 와주셨고, 제가 부산에 지인은 별로 없는데 격투기 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저기 지인들도 좀, 네, 팀미드 친구들도 좀 와줬고, 네,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부산